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박노조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해외 선물 전략 짜드리고 있습니다. 1부에서 정말 다양한 고민 접수, 네, 상담 접수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2부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으로 접수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박노주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 남겨주실 분은요, 서울국제TV를 검색을 하시고 채팅방을 활용을 하신다면요, 더욱더 편리하게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 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의 문을 열었고요. 현재 시간 아직 12시가 되지 않는 시간인데요. 11시 5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개장과 함께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으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S&P와 나스닥 모두 현재 구간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일단 S&P는 상승분 지켜가고 있습니다. 보합권까지 다시 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804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나스닥이 방금 전에 하락으로 또다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6,817.25포인트로 0.03%의 하락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두 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공방 벌이고 있다라는 점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1부 마지막에 유로 FX의 강한 상승세까지 저희가 또 브리핑해드려야 되는데 현재 구간 0.59%까지 상승하면서 1.23030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도 조금씩 상승분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죠. 1331달러까지 다시 반등합니다. 0.29%의 상승세고요. 자, 잠시 후에 크루드오일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상황인데요. 크루드오일은 63.75달러까지, 73달러까지 좀 빠지면서 0.56%의 하락세라는 점 현재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12시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본장에서는요, 다시 S&P와 다우지수에 대해서 하락으로 전환됐다라는 네, 속보까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물과 현물 상황에서도 좀 지수에 대해서 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리고 어제장에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비트코인 시세도 궁금해하실 텐데 어제 현재 시간에서는 선물 쪽에서 만 달러가 깨진 상황이었습니다. 뭐 현물 상황에서도 다시 소폭의 반등 이어가고 있는 상황. 인데 현재 구간 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시세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시세 보시죠. 자, 현재 비트코인 시세인데요. 만 달러는 다시 회복은 됐지만 11,725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13%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후반 정도의 가격대는 14,000달러가 지지가 됐었는데요. 11,000달러까지 반등 이어오고 있다는 점 현재 비트코인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네, 현물 쪽에서도 비트코인은 소폭의 반등이 이어가고는 있지만 이전의 상승분은 아직까지는 좀 멀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어제장의 큰 폭의 하락에 이어서 소폭의 반등세 이어오고 있다라는 점까지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자, 앞서서 저희 1부에서는 세 번째 이슈 크루돌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김경윤 PD 의견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윤 PD는 어떤 의견이셨죠? 네, 저는 관망이었습니다. 아, 기억나네요. 네. 우선 지금 원유에 대해서는 좀
상승할 만한 이유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뭐 혹은 상승이 더 이상 좀 큰 폭으로 좀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우선 지금 실 쪽에서의 원유 공급량 증대가 현재로서는 억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크루드 재고는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나이지리아 쪽에서의 어떤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나이지리아 무장 단체인 니제르 델타 어벤져스라는 이 단체가 성명서를 냈는데 나이지리아 석유 시설을 공격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좀 대두가 된 상황이고요. 이 단체가 예고한 공격 대상에는 뭐 주요 해상 유전과 그리고 나이지리아 석유 회사인 브리티니아유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역시나 좀 불안한 심리가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PPM 쪽에서 나온 의견인데 이런 공격 예고가 좀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 글로벌 원유의 그 수요와 공급 밸런스에 미치는 좀 영향이 클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이 여전히 좀 지정학적 요소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가격대에 좀 그만큼 빠르게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또 API가 발표했던 어제 이제 재고량에 의하면 크루드 재고는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솔린과 디젤 재고는 좀 증가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다른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유가에 있어서 상방으로 갈 자리가 이제는 좀 정말로 제한돼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요. 왜냐하면 셰일업체들이 몇달 안으로 생산량을 좀 증대할 전망이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을 내놨다고 합니다. 제가 며칠에 걸쳐서 지금 셰일업체에서 이제 하루에 한 10만 배럴 정도 원유 생산을 늘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가격대가 계속 이 부분 때문에 가격이 급격하게 변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오펙 주도 그 감산 협의가 계속해서 잘 이행이 되고 있고 생산량을 저해할 수 있는 사건들이 좀 일어날 리스크를 생각하면 가격이 좀 쉽게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가격대에서 좀큰 폭으로 움직이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오늘 관망 들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계속해서 실 생산에 대한 부분은 11만 1천만 배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도와드렸고, 일단 그 부분에서 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인 상승세만이 이제 좀 남아 있다라는 선 안에서 관망에 대한 의견 오늘 또 김경현 PD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 다음에 1시에 새벽 1시에 원유 재고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요. 예측치가 나왔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490만 배럴 정도가 재고가 감소를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번 주는요, 잠시 후에는 350만 배럴 정도가 감소가 예측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실제치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비교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에 지난 주보다는 재고가 조금의 또 남아 있다라는 점 예측치까지 함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크루돌에 대해서 저희가 세 번째 이슈로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네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는 오늘 박노주 마스터님이 시작부터 말씀을 드린 골드입니다. 자, 현재 구간 골드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골드 1331달러에서 움직임 좀 멈춘 상황인데, 이전에는 1330달러, 1329달러 선에서 좀 공방 벌이다가 상승 쪽으로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골드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부에서 매수 들어가신 분은 수익이에요. 그죠?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만장일치로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빨간불이 오랜만에 또 들어왔어요. 자, 일단 상품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초반 정도만 해도 모두 좀 상승 흐름 이어가다가 좀 꺾인 상황이었는데, 골드 다시 좀 상승할 수 있을지 좀각 출연진분들 의견 들어볼게요. 먼저 김경윤 PD, 골드에 대해서 또 업이에요. 네. 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앞으로 상방으로의 자리가 더 남아있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딜러의 인터뷰가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요. 블룸버그발 기사입니다. 골드 가격이 좀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또 이만큼 빠르게 상승할 때는 조금 걱정스러운 상황이기는 하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그 선물 시장으로부터 활발한 수요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좀, 이전보다는 좀덜 걱정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연말쯤에는 1400달러
$200 위로 돌파할 것이라고 본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옵션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한 달간의 상승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골드 같은 경우에 지금 시즌적으로 1월과 2월에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시기가 골드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인 중국 쪽에서의 수요가 폭발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골드는 첫 두 달 동안 평균적으로 6%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이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서로 좀 금으로 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네. 축하를 한다 뭐 이런 풍습이 있는데 올해의 경우는 지금 2월 16일이 그 중국의 설이기 때문에 그거를 앞두고 지금 수요가 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기술적 지표가 경고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요. 골드 상승세가 지금 2011년 이후 가장 긴 랠리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RSI를 참고하면은 계속해서 좀 과매수 구간에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경고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옵션 쪽의 시그널을 보면 트레이더들은 다음 달 유로와 엔, 파운드 대비해서 달러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골드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좀 더 높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는 오늘도 같은 골드 업에 대한 의견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송정식 해설위원님 의견도 바로 들어볼게요. 저는 1330선 그러니까 항상 좀 골드는 이런 구간에서 되게 좀 좋은 게 좀 이런 가격권을 좀 만들어요. 가격 레벨을 만들기 때문에 1330선에서 1340선 레벨 그리고 하단 레벨은 1310선에서 20선 레벨이기 때문에 어제 베이지북이 있었어도 사실 뭐 한 1324, 25 정도에서 지지를 보이면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큰 욕심을 한 구간에서 집중해서 들어가 갖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개 악을 매매를 하는데 10개 악을 내가 1337에 뭐 전부 들어갔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한 10틱, 20틱 정도 혹은 뭐 30, 40틱 정도의 그런 변동성이라면 손절을 해야겠죠. 네. 짧게 보는데 골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5개 약 이상 거래를 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요새 스윙 거래를 그냥 하셔도 굉장히 좋은 구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1330선 구간에서 한 계약 들어가고 올라가면 한 계약 그냥 청산하고 아니면 따라가면서 추격 매수해서 뭐 이렇게 추격 매수 한 한두 계약 정도는 또 단기로 10틱, 20틱 또 목표 저기 이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30선에 들어간 게 뭐 한 35나 36선 정도 되면 또 한 업계에서 팔고 뭐 이런 매매들이 상당히 좀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당장 달러가 뭐 약세로 흐르는 이 행보가 뭐 갑자기 뭔가 이렇게 전환이 될 것 같지 않거든요. 다음 주 목요일 이제 미국 GDP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큰 분위기 없이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계약, 두 계약 정도 이렇게 나눠서 스윙 거래를 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우선 작년은 안전자산, 두 번째 제가 좀 늘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방송에서. 네. 안전자산 3인방입니다. 뭐 N, 골드, 10년 국채 같이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각기 다른 행보를 그렇죠. 걷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예, 셋이 완전히 각기 다른 행보를 걷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들을 같이 보시지는 않아야 될 것 같고요. N은 또 BOJ의 뭐 이런 긴축 정책이 아마 올해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 그리고 미국 연준의 이제 올해 세 번이냐 네 번이냐 요새 뭐 금리 인상 계속 말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좀 반영이 돼서 돌아갈 거예요. 한 3개월 동안은. 그리고 나 홀로 안전자산으로서의 골드는 역할을 다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구분지어서 좀 보시라. 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무거운 종목일 수도 있었던 금이 최근의 가격대로는 좀 스윙 전략도 유효한 전략이다라는 부분이 좀 중점적이어 보이는데 일단 1330달러 선에서 좀 매수적인 관점으로 계약수 위쪽으로 갈수록 좀 추가적으로 좀 늘려보시면서 또 1335달러 부근에서는 또 매도적인 관점으로 또 예, 반대 매매를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에 대해서는 3인방 좀 같은 흐름을 이어갔었지만 최근의 흐름은 각 종목별로 각계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연관성에 너무 좀 국한돼서 거래를 하시는 것은 좀 지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에 대해서 의견 만장일치로
골드업에 대한 의견 현재 들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도 역시나 골드업을 들었습니다. 저는 1330달러 다시 조금 꺾인다면 1331달러가 조금의 이탈이 된다면 또 매수적인 접근이 유효한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오늘도 그리고 저는 내일도 아마 좀 골드에 대해서는 상방적으로 의견 드릴 것 같아요. 위쪽으로의 상방적으로의 페이스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매수적인 접근으로 수익 모아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도 함께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에 대해서는 역시나 1부에서도 매수를 좀 외쳐주셨던 마스터님,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에 대한 의견 들어볼까요? 네네. 네. 일단은 골드도 골드지만 지금 유로가 몸통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 유튜브 채팅창에서 사인 드렸고 저도 네. 지금 매도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유로도 다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예, 내고 지금 유튜브에서도 지금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유로가 지금 어저께 시가 부분이 1.23015예요. 015이기 때문에 넘어섰거든요. 일단 1.23085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200까지 가면 뭐 너나 없이 더 좋겠지만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일단은 거기서 밀리는 흐름이 살짝 나왔기 때문에 바로 제가 쉬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바로 이제 예, 유튜브에다 그 드려서 지금 네. 아까 아까 저희 상담 개인 상담 하셨던 분도 있잖아요. 그분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로는 지금 일단 이제 좀 저항대가 나와서 좀 밀리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국채가 사실상 여기서 올라오지 않을까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올라오고 있어요. 국채가 지금 밑꼬리 달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채도 일단은 저는 흐름이 오늘 고점 넘어서서 오늘 한번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지금 생각입니다. 지금 지수도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 이제 안전자산과 리스크자산이 확 그 갈려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일단은 갈려서 나올 때가 시세가 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도 초반에 지금 그때 우리가 매수 그 바로 방송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렸을 때 제가 목표가 1,333달러까지 일단 한번 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32.7까지 와서 또 수익 실현을 했고 지금 지수가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떨어질 자리가 지금 더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저점 지금 밑으로 오늘 저점 깨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S&P 500 선물도 지금 더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골드도 한 번 더 지금 일단 국채까지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드도 1332.7 오늘 고점 더 위로 한번 깨면서 1334달러 일단 이상 더 한 번 더 올라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수가 지금 이제 갈려서 같이 이제 떨어지는 마당이기 때문에 골드도 힘을 한 번 더 받아서 그 위치까지 다시 한번 고점 공략하고 고점 위로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시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와 그리고 유로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의 지수까지 좀 꼼꼼하게 현재 시세에 대해서 실시간 리딩을 도와드렸는데요. 자, 지금 변화하고 있는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앞서서 박노준 마스터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수에 대해서는 다시 S&P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큰 폭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2799.5포인트. 지금 2800선이 깨진 상황입니다. 2789까지, 98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798포인트까지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됩니다. 0.30% 빠진 가격대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가격대가 잘 보이지 않네요.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300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쪽으로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살펴드린 골드는요. 1331.7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크루드 오일은 계속해서 더 빠지면서 0.62%까지 빠진 가격대죠. 63.69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유로와 골드, 크루드오일까지 지금도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네. 시청자분께서 저희 신세계 방도제 마스터 및 실시간 리딩 전략을 챙겨 들으셨다면 지금 현재 수익권으로 좀 단단하실 것 같은데. 자, 저희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현재 구간에서 채팅창에 궁금하신 사항을 좀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자, 바로 또 실시간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골드에 대한 상승세 저희가 만장일치로 또 의견을 전달을 도와드렸고 또 마스터님이 다시 한번 좀 전략도 챙겨드렸는데 뭐 유사한 네, 종목인 백금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자, 금과 유사한 상품인 백금이 거의 한 달 내내 상승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이가 어떨까요? 산업용과 귀금속용으로 두루 쓰여서 금하고는 약간은 좀 다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유튜브에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 백금 시세도 살펴드립니다. 지금 백금은 플래티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플래티넘이죠? 아, 네네네. 자, 지금 보시면은 현재 가격대가 지금 1003.8선에서 움직이고 있죠. 0.20%의 상승세입니다. 네, 지금 우상향하면서 계속해서 상승 쪽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먼저 시세 다시 한번 좀 살펴드릴까요? 해설위원님, 제가 좀 HTS가 예, 조금 HTS가 좀 약간 오류가 난 것 같고요. 팔라듐으로 네. 좀 봐야 되겠고, 가격이 1098.80이죠. 예, 다들 뭐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봉 차트 기준이고, 네. 지금 거의 뭐 550, 그러니까 한 2년 전, 1년 한 반 전 가격이 550불이었어요. 그래서 네. 거의 두 배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일단은 엄밀히 따지면 백금과 팔라듐은 좀 나뉩니다. 백금에서 추출한 게 팔라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여튼 백금이라고 저희가 흔히들 부르죠. 그리고 산업금속이고, 뭐, 다 아시겠지만 저감장치, 매연 저감장치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어떻게 보면 앞으로 녹색정책,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많이 있겠지만, 이게 뭐, 호불호가 나뉘어요. 전기차를 생산을 하는 데는 팔라듐이 또 안 쓰인대요. 저는 뭐 이과가 아니라서 네.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은 여튼 매연 저감장치로 팔라듐이 많이 좀 선호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산업금속 상승 랠리가 이제 커머디티 쪽에 대한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또한도 올해 한 상반기 정도면 다 오지 않았나. 예. 충분히 작년에 반영됐다. 왜 그러냐면은 펀드를 보면요. 있잖아요. 증권사에서 일하다 보면 네. 이런 커머디티 펀드나 이머징 마켓 펀드들이 한 번씩 뜰 때가 있어요. 예, 1, 2년씩 막 이슈가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이슈라고 들어가서 그 펀드에 가입을 해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맡기면은 수익률이 그때부터는 막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장기적 관점에서 꼭지라고 판단이 된다. 네. 예,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뭐 산업금속의 역할로 좀 보시지, 팔라듐을 실제로 거래하시기에는 좀 증거금이 비싸서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카파나 구리나, 골드를 좀, 그러니까 금속 쪽으로 좀 선호를 하신다면, 접근하는 전략이 더 유효할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금 해서 플래티넘으로 봤는데, 일단 플래티넘이 여기서 좀 추출된 게, 일단 팔라듐이다라고 해서 그 산업용을 쓰여서 지금 차트로는 팔라듐을 보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아, 팔라듐을 여쭤보시는 네, 거라고요? 그쵸.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승세와 같이 좀 분석을 함께 도와주셨는데 지금 박노즈 마스터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골드와 네. 연계성이 네. 있는지를 좀 여쭤보셨어요. 아니 뭐 플래티늄일 수도 있는데 네. 흔히들 그런데 저희가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백금이라고 네. 하면 팔라듐을 팔라듐을 예, 저는 네. 언급을 하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또 플래티늄이면 플래티늄이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그럼요. 네.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주시고 저희가 혹시 모르니까 두 부분에 대해서 각계 분석을 좀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유튜브에 좀 남겨주시면은 다시 참고해서 저희가 상세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과 역시나
지금 금속에 대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어제도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상품군에 대해서는 상승 쪽으로 올라가고는 있지만 농산물 쪽은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또 대표적으로 질문을 해주신 만큼 이렇게 상품군에 대해서는 최근에 상승세가 좀 돋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은 어떤 좀 종목으로 이 질문을 좀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일단은 뭐 연계성이 있다고는 네. 사실 볼 수가 없고요. 네. 예, 왜냐하면 백금이 뭐 안전자산으로 쓰이는 건 아니니까. 예, 그죠? 그 일단 지금 좀 비슷하게 봤을 때가 일봉을 좀 봤었을 때 그냥 비슷하게 지금 골드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지금 팔라듐이 상승을 하니까 좀 비슷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주봉을 봤을 때는 달라요, 패턴이. 예. 왜냐하면 구리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상 이렇게 거래를 많이 하지 않는 상품금들은 사실상 올라갈 때 계속적으로 추세를 일단 계속 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연계성보다는 사실상으로 근데 백금에 대해서는 매연 저감장치 그때 예전에 그 해설위원님 어떤 분이 또 얘기했던 바가 있었어요. 이 신세계에서. 네. 그래서 그 매연 저감장치로 뭐 일단 쓰이기 때문에 일단 뭐 그때 저감장치로 그 이슈가 있어서 일단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골드는 사실상 지금 뭐 사실 금속으로서 보다는 뭐 달러나 아니면 뭐 안전자산으로서나 요즘은 또 비트코인 또 관계에서 또 움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연관성을 그렇게 골드는 보고 있고 사실상 구리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일단 수요가 또 많아지면은 그대로 또 굉장한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또 수요가 또 덜하면은 또 그죠? 예, 또 내려가고 또 이렇기 때문에 백금도 마찬가지로 일단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 제가 뭐 저감장치가 뭐 굉장히 많이 쓰일 거다 뭐 이런 거는 뭐 저도 그렇게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현 상황만을 봤었을 때는 지금 이제 그 조정 구간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사실 내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술적으로도 다음 주는 또 한 번 더 밀려야 됩니다. 음봉이 하나 더 나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그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품군들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한 번 음봉이 나오면은 그대로 한 번 정도는 연속으로 한 두 주간은 좀 조정이 나온다. 상승일 때. 예,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조정일 때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고 현재 플래티엄으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0.1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0.56%의 상승분입니다. 저희 유튜브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시청자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백금에 대해서 함께 좀 진단을 도와드렸고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이 궁금하시거나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보유하신 포지션이 있으시다면요. 다시 보내주시면 그에 맞는 또 상세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로 아무래도 좀 편리하게 남겨주실 수가 있어서 지금 질문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노준 마스터님 시청자분들의 많은 상담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일단 다음 질문인데요. 농산물에 관심이 있어서 소이빈 오일, 대두유죠. 어제도 이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대두유 32.59의 매수로 3계약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소이빈 오일 현재 차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32.3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빠지면서 0.46%가 빠진 가격대입니다. 그렇다면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계신 가격대가 32.59에 매수로 3계약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오늘도 빠지면서 좀 손실권에 있으신 상황이죠. 어제장도 빠지고 계속 좀 바닥권으로 저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에 있어서는 좀 매수적인 관점으로 진입하신 시청자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두유도 좀 많이 좀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해설위원님 지금 네. 손실 중이시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네. 몇 계약이 가능하신지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그 전략에 따라서 만약 내가 수량을 다 써서 지금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네. 지금 추세는 사실 한 32불 초반, 31분 후반대까지 더 저는 빠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 더 빠질 수 있다. 예, 여기서 지지를 네. 못한다면 그래서 여기서 한 7-8틱 그러니까 32점 뭐 한 2, 4, 25 레벨을 깬다라면은 하방으로 좀 열어 보시고 손절을 처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네. 추가 만약 대응 뭐 내가 난 한 뭐 7, 8개약 더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한 31불 한 초중반대에서 기다렸다가 네. 예, 거기서 담아서 단가를 낮춰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도 원래 그러시잖아요. 농산물은 좀 다 스윙 트레이딩을 하시거든요. 네. 뭐 12시에 개장 땅 하자마자 막 뭐 단기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을 참 저는 보기가 힘들어서 예, 여튼 네. 스윙 트레이딩을 하시기 때문에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위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청산하고 하는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네. 좀 기노업으로 보시든지 네. 아니면 좀 짧게 손절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손절 가격대가 예. 얼마나 된다고요? 한 32점 저는 지금 레벨이라면 한 2호 정도. 아, 2호 정도.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대두에 대해서 32.59에 매수로 들어가신 상황인데 계속 가격대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손절 처리하시거나 아니면 31 초반대까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계약수가 좀 추가가 되신다면은 가능하시다면은 좀 단가 낮추시고 빠져나오시는 전략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손절 처리하실 가격대는 32.25에 대해서 좀 하락 쪽으로에 대한 가능성이 여기서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 열렸으니까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진입 단가가 뭐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네네. 예, 예. 알겠습니다. 진입 가격 대비해서 손절 처리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렸고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더욱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초반대 가격수, 계약수 좀 추가하시는 전략도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대두 이유에 대해서 어제장도 그렇고 오늘도 이렇게 질문이 왔는데요. 해설위원님. 네. 농산물이라면 밀도 거래를 좀 하시고 옥수수 그리고 대두유를 좀 접근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건 좀 궁금하네요. 옛날에 이렇게 세미나를 다니시거나, 네. 이쪽 증권사에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레포트들을 조금 읽으시는 분들께서, 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사실 식량 전쟁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좀, 네. 뭐 전망을 하잖아요. 2018년 전망, 뭐 5년 전망, 뭐 앞으로 5년, 10년 내에 전망, 뭐. 그리고 중국에 사실 뭐 또 옥수수 같은 경우는 중국에 또, 돼지 머릿수가 또 직격탄이죠. 또 돼지 머릿수의 또 증감이 또 직격탄이고, 네. 브라질에서는 또 에탄올 만드는 부분과 또 직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또 그리고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래서 계절적인 이슈가 번역이 돼서 뉴스로 빨리 뜨지 않잖아요. 저희 뭐 증권사 HTS에. 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 같은 경우는 우선 저는 뭐 그런 뭐 돼지 두수나 뭐 이런 에탄올을 차지하더라도 일단 계절적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네. 갭도 크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하셔서 지금처럼 한두 계약 정도만 거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한두 계약 예. 정도. 아, 그렇군요. 이런 증권사 이런 세미나를 다니다 예. 보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네, 관심을 가질 수가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마스터님의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죠. 네. 일단 대두보다 지금 중요한 거는 네. 지수 지금 크게 하락을 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일단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렸습니다. 네. 유튜브에도 알려드렸고 저도 수익을 냈습니다. 아, 1200달러에서 네. 1860달러까지 수익을 했고요. 네. 오늘 이제 골드 수익, 오일 수익, 유로화 수익, 자 지수 선물 매도분까지 다 정리했습니다. 메인 종목 다 네. 네. 전부 다 아까 네. 초반에 다 들어갔죠. 100%에 가까운. 예, 예. 오늘 일단은 각 종목들 일단 네, 리뷰 도와주셨고 네. 네, 네, 네. 일단 네. 지금 일단은 정리를 좀 어느 정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 네. 네. 그 정리하셔야 되고 자 이제 그 대두유인데 네. 대두도 아니고 대두유시네요. 네. 일단은 뭐 해설위원님 말씀대로 완전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열려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저점도 사실상 그 어저께죠. 어저께 만약에 들어 올려서 밑꼬리가 좀 많이 나와서 32.70 정도까지 만약에 꼬리가 나왔다면 이건 일단 반등이 좀 어느 정도 나옵니다. 예. 뭐 거의 한 33.0까지도 일단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어저께 들어올리지 못했어요. 들어올리지 못하니까 오늘 반등 나오고 나서 더 밀리는 거죠. 예. 단기적으로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이런 상품군한테 그러니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금 많이 하지 않는 상품군들은 갈 때 추세 갈 때 굉장히 명확하게 가는 성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뭐 구리나 뭐 다 천연가스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일단 완벽하게 지금 그 저점 32.51을 일단은
그대로 지금 밀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제가 볼 땐 다음 지지선은, 32.0대, 예, 여기까지 일단은, 밀릴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사지그 나오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 그 4월 달이죠? 4월 달에 지금 저점 나온 게 32.05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그리고, 5주, 아니, 5월 달 말, 그 다음에 6월 달 초에 그 32.05 정도에서 지지해주고 나서 반등해줬습니다. 네. 예, 쌍바닥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일단 올려주고 난 뒤에 다시 그 위치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열려있다. 예, 예. 네. 그러면 이 지점까지는 32.0까지는 와야죠. 오고 나서 여기서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일단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어느 정도 또 되면은 반등을 한번 줄 겁니다. 근데 그 반등이 사실상 V자 반등으로 급반등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지 하방 추세가 깨지면서 좀 더 들어올릴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데 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과거 차트에서 다 보여줬습니다. 예, 보여줬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더 밀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32.05까지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또 해설위원님과 함께 전략을 좀 함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매수로 현재 보유하셨기 때문에 빠른 손절이라든지 좀 평단가 낮추는 그 부분도 좀 집중해서 선택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아, 지금 유튜브에 바로 또 상담 들어주시고 감사하다라고 또 네, 피드백도 바로 주셨는데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와 유튜브로 많은 접수해 주고 계십니다. 자, 끝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2605님이 보내주신 문자 확인합니다. 박노주 마스터님, 천연가스도 봐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지금 뭐 천연가스 최근에 구리와 더불어서 많이들 또 질문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천연가스 흐름 먼저 확인할게요. 자, 오늘 천연가스 어제 상승분을 그대로 좀 뱉어내는 흐름이에요. 3.70%까지 빠지면서 3.129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지금 어제장까지 분명히 상승 쪽으로 올렸는데 오늘 어제장의 그 상승분 그대로 좀 반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서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한지 궁금해하실 것 같고 접근을 좀 원하시는 이 종목을 좀 노려보시는 분 같아요. 해설위원님, 천연가스 지금 현재 가격대 전략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매도죠. 예, 보이는 대로 예, 접근을 하시고 네. 그런데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예, 늦었다고요? 일단은 예, 아마 좀 버티실 수 있고 네. 한번 좀 끌고 가보실 수 있으면은 한 3.10까지 노리면서 한번 따라가 보시고요. 네. 그런데 좀 한 제가 볼 때는 한 15틱 정도의 손절을 걸면서 따라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반등 주고 밑꼬리 달고 그냥 올라가 버리면은 이건 또 스위칭에서 또 아니, 스위칭은 아니죠. 스위칭을 이런 구간에서 스위칭을 해서 매매를 하다 보면 사람이 헷갈려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네, 또 예, 네. 눌림을 맞고 또 다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인 흐름은 지금 이 정도 시세의 분출이면 꺾였다라고 저는 봅니다. 보기 때문에 하방으로 좀 더 보시는데 사실 한 3.170 정도에서 따라갔었어도 170, 160 정도에서 따라갔었어도 충분히 좀 괜찮았을 텐데 좀 너무 늦지 않았나. 좀 타이밍이 그리고 그럼 좀 다른 상품에서 좀 진입 타이밍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의 현재 가격대에서는 매도적인 접근이 맞다,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시지만 현재 구간에선 가격대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도적인 접근이 조금은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3.10까지 만약에 좀 끌고 가보실 수 있다라면 매도적인 접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가격대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박노준 마스터님은 크루도에 대해서 천연가스 뭐 함께 뭐 같이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잖아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천연가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재고량 발표 나오니까 지금 그 시세가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급변동 보이면서 지금 그 나오고 있죠, 시세가. 그래서 지금 일단은 재고량 그 실제치 발표 나온 걸로는 지금 뭐 그닥 그렇게 이렇게 밀릴 그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시세에 우리가 순응을 해야 되죠. 예. 항상 지표 발표를 본인이 해석해 가지고 아 이렇게 갈 거다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 실제치를 분석을 하면서 그 이 시세
그다음에 이 패턴들이 같이 갔었을 때 기술적 분석이 같이 갔었을 때 확률을 더 높이는 거니까 그렇게 일단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지금 더 밀릴 법도 한데 사실상 지금 약간 지금 지지가 약간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한번 지금 주고 나서 다시 밀리지 않을까 하는 저런 생각이고요. 그렇다면은 그 반등을 3.170 정도, 3.170 정도 좀 기다렸다. 왜냐면 이미 그 시세가 좀 나온 상황이에요. 네. 예, 하락 시세가 이미 나온 상황이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 그 더 밀리지 않고 지금 5분봉으로 좀 볼까요? 네. 5분봉으로 봐도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반등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5분봉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파동에 대해서 항상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1파동이 하나 나온 상황이고 2파동째에 지금 반등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위에 보면은 3.150에 지금 11선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 5분봉에서의 12평선 여기까지 들어올리면은 또 여기서 한 번 정도는 파동이 한 번 더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반등 준 거니까 그렇다면은 더 위면은 3.170인데 좀 그 분봉으로 봤을 때 3.150이니까 제가 볼 때는 한 3.160 정도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 지금 올라올 때 3.160 부근에서 매도 진입을 해서 다시 내려갈 때 수익을 좀 봐주시는 게 좀 네.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매도 진입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올라오고 있죠 지금. 그러네요. 네네. 지금 3% 넘게 좀 네네. 훌쩍 넘게 빠졌던 가격대에서 네. 더욱 더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 지금 딱 보는데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2.99%까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3.150까지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3.160까지 반등 시에 대해서 매도적인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천연가스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 지금의 실시간 리딩 가격대 잘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서 정말 생소한 종목일 수도 있고요. 정말 다채로운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주시고 계신데 이게 바로 또 해외 선물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로 계속해서 질문을 주고 계시는데요. 다음 질문도 내 시청자분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유튜브로 올려주신 질문이고요. 일단 소맥을 봐주세요. 415에 매수 두 계약이 있는데요. 더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 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자, 밀 오늘 오랜만에 밀 차트 봅니다. 밀 함께 확인하시죠. 자, 오늘 0.42% 상승한 423-2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최근에 바닥을 잡아가고 있을까요?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가격대를 살펴보시면요. 415에 매수하셨다면은 지금 꽤 그래도 수익 중이신 부분이고 두 계약을 또 앞서서 송주식 해설위원님이 한두 계약으로 농수산물에 대해서 좀 좋다, 좋은 계약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지금 수익 중이에요. 아주 진입도 그냥 걸어놓으신 거죠, 이런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매수 이제 호가에서 이제 뿌려놓으시다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낚시가 걸렸다 뭐 이런 가격대에 식으로 걸렸습니다. 예, 표현을 네. 하기도 하는데 네네. 아주 뭐 좋은 가격대에 아주 두 계약씩이나 네. 네. 뭐 좋은 수익, 좋은 진입 그리고 또 기다리셨던 것 같아서 네. 일반적으로 큰 추세가 나온 지 한 네. 이틀 후에 이제 이 정도면 마지막 이제 뭐 손절 뭔가 이렇게 손절 물량 정도만 털고 이제 반등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밑에서 걸어 놓으신 것 같아요. 걸어 놓으시고 뭐 좋은데 네. 한 400, 한 20, 한 5선 넘어가면 한계약 청산하시고요. 425. 예, 네. 예. 그리고 한계약은 저는 또 한번 또 장기적으로 또 유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데 한 이 네. 정도면 네. 욕심 부리지 마시고 지금 왜 낙폭에 한 60% 한 70% 이상 한 지금 한 55% 정도는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뭐 427선 정도까지 오면은 네. 다시 좀 약간 눌림이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25 넘는다면 좀. 네. 뭐 청산을 한번 장기적으로 수익을 챙겨가자. 예. 네. 아니 방금 저희 이 질문 주신 시청자분이 유튜브에 남기셨는데 네. 걸고 주무셨대요. 네네. 맞대요. 예. 뭐 사실 조금 네. 농산물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막 변동성이 터지는 구간에 잠들기 전에 혹시 걸릴까 하는 가격에 네. 그냥 한두 개 약 정도 띄엄띄엄 바둑 두듯이 네. 이렇게 놓으시면은 한 계약
정도나 두 계약 정도는 벌리면 아주 그런 자리는 고마운 자리죠. 네. 예. 아니, 종목별로 이렇게 체결이 되는 그런 특성이 좀 있잖아요. 네네. 특징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좀 맞으신 것 같고요. 일단 현재 수익 구간이시고 워낙 또 저점에서 가격대를 잡아가신 만큼 425선에서 일단 한 계약 청산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언을 좀 해주셨거든요. 수익 구간 좀 잘 챙겨가시고 지켜내시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현재 좀 말씀해주신 조언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스터님의 전략과 상담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네, 일단 네. 5일 63.60까지 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목표가 왔습니다. 예, 5일 일단. 네. 네. 계속 지금 제가 다 오늘은 그 거래량이 제일 많은 종목들 다 드렸기 때문에 63.63달러까지 예, 내려갔어요. 예, 예, 예.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60까지 왔으니까 목표가 네. 예, 잘 보시고 네. 예, 일단은 그 수익 내시길 바라고요. 네. 자, 일단은 그 여러 가지 종목들 많이 하시나요? 제가 전에 예전에 많이 이제 장기적으로 옥수수나 뭐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네. 요즘은 뭐 거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워낙 그 거래량 높은 그 지금 시청자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이 워낙 거래량 많은 종목들만 하시니까 예,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요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파동상으로 봤었을 때 크게 한번 1파동 떨어지고요. 예, 이게 지금 2017년 7월 달 그러니까 농산물을 좀 넓게 봐야 됩니다. 넓게. 예, 그래서 떨어지고 나서 반등 나왔죠. 그다음에 2파동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3파동이 쭉 이렇게 떨어졌죠. 만약에 이게 그 3파동이 사실상 1파동만큼 좀 떨어져야 예, 떨어져야 그냥 반등 나오고 또 떨어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완만하게 가요. 완만하게 가서 1파동보다는 사실상 완만하게 떨어지는 파동 흐름으로 갔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반등 흐름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그 2017년도 지금 그 8월 그러니까 8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반등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평선에서 지금 일단 11 그러니까 주 이평선이죠. 10주 이평선에서 막부서 지금 떨어지는 흐름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갔었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 그러니까 저번 주죠. 저번 주에 음봉 나오면서 더 크게 내려갔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정확하게 지금 쌍바닥 12월 첫째 주인가요? 둘째 주인가요? 여기서 지금 일단은 저점 410선에서 나오면서 반등 줬는데 그 선에서 다시 한번 지지 나오면서 이번 주 내일 정도만 나오면은 일단 양봉으로 이렇게 일단 지지하고서 끝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항상 우리가 그 바닥에서 반등이 나올 때는 박스권을 만들다가 다시 상방 추세로 틀어서 올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 구간에서는 다음 주도 한 번 더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요 정도 부근에서 예, 요 정도 부근에서 지금 423 일단 찍고 있는데 요 정도 부근에서 뭐 내일까지도 끝난다면은 예, 다음 주에서도 다음 주에 이 박스권 그 상단선까지는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상단선에서 다시 맞고 내려갔을 때 지금 하단선 뭐 410선 정도 되죠. 거기를 다시 몸통으로 뚫었을 때는 시세가 밑으로 한 번 더 떨어지는 거죠. 예. 근데 분명히 이번 주에 지금 그 전저점에서 지금 끌어올려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상단선까지는 터치를 해야 되겠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상승으로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되는 사람은 되네요. 뭐 자고 걸고 가도 뭐 그냥 예, 체결이 네. 거의 저점에서 지금 하신 것 같은데 네. 예, 그러니까 좀 더 상승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어놓은 선이 434 부근 정도 되는 선인데 네. 아예 고점보다 약간 밑에다 잡았어요. 그래야지 청산을 체결이 잘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요 상단 박스까지 일단은 시세를 좀 보셨으면 돼요. 중간 정도에서 만약에 왜냐하면 이평선은 있으니까 이평선 저항은 있으니까 한 428 정도에서는 절반 정도 청산을 해주시고 만약에 한 계약이 아니라면 네. 그리고 나머지를 434선 정도까지 좀 끌고 가시는 끌고 가셔도 뭐 무리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가격대가 좀 비슷합니다. 일단 위쪽으로 상방을 조금 더 계약수로 좀 분할해서 수익을 좀 가져가 보시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434선까지 최종까지 좀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망성이 있는 차트다라고 좀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다음 주까지에 대한 추세도 또 방금 마스터님 상승 쪽으로의 추세 말씀을 도와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고 계약수가 두 계약인 만큼
만큼 계약 수준 관리를 하시면서 수익 관리도 더불어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농산물에 대해서 오늘 정말 많은 농산물 종목이 올라왔기 때문에 처음 농산물 접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많이 알아가셨을 것 같아요. 저희 쪽에 다양한 상품, 어떤 상품이든 괜찮습니다. 저희 쪽에 질문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다양한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까지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유튜브로 남겨주신 부분인데요. 원유 재고를 기다리는 중인데 예상을 어떻게 하시는지 매수와 매도 시나리오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역시나 이 질문이 왔는데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어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크루드 오일 일단 가격대 현재 하기 때 확인하고 바로 이어갑니다. 자, 앞서서 박노준 마스터님이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매도 뷰 계속해서 전달 도와드렸고 지금 현재 구간은 63.57까지 떨어졌어요. 아, 오늘 매도 뷰 아주 정확하신데요. 네, 네, 감사드리고 일단 원유 재고 발표에 대해서는 앞서서 제가 예상치와 직전에 대한 수치를 말씀드렸는데 재고가 전주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남아있을 것이다. 뭐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좀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도와 매수. 저는 이럴 때는 포지션을 잡지 않습니다. 아, 관망. 네. 네. 관망에 대한 의견. 네. 맞아서 네. 습관이 들면은 네. 이 장기적인 이 평균 값을 내면 손실로 이어집니다. 또. 아, 그렇죠. 네. 역시나, 네.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전략도 조언을 또 드렸고, 아니, 마스터님은 지금 매도비를 네. 계속 주셨잖아요. 그러면 네. 재고 발표 후로는 또 포지션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네. 재고 때는 네. 지금 시세가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재고 네. 발표 때는 일단 손을 지금은 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어차피 지금 유로화도 보세요. 제가 밀렸잖아요. 그래서 매도 청산 드렸고 골드도 마찬가지고 청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여기서 하방으로 더 슈팅 나오겠지 하면서 지금 밀린 상황에서 진입하면은 도리어 재고 발표 때는 위로 아래로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때 손절 네.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 수익에 만족을 해야지 오버슈팅이 더 나온다고 해서 네. 그거를 또 노리고 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지금 수익을 가져가고 일단은 재고 발표 나온 이후에 일단 변동폭 위아래로 흔들다가 다시 방향 잡아갈 겁니다. 그때 방향성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다른 종목에서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일단은 청산을 빨리빨리 드리려고 하던데, 그러니까 청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일정 수익을 우리가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오일도 지금 일단은 매도로 들어가기에는 밑에 이평선 받치고 있는 자리라서 그리고 재고 발표도 얼마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진입은 제가 볼 때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아까도 이 정도까지 봤으니까 저는. 그럼요. 네, 목표가 네. 이미 좀 가까이 왔기 네네. 때문에 네네. 여기서 추가적인 좀 매도에 대한 네네. 표는 이제 일단 앞서서 네네. 매도 포지션 좀 끝난 상황이고 네네.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오늘 유튜브 너무 활발합니다. 많은 질문들 주셨는데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상 모두 다루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또 내일 신세계가 있으니까요. 그때 맞춤 전략도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전달 도와드렸고 그리고 상담도 말씀을 도와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 자신만의 전략으로 현명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박노준 마스터님 앞서서 또 주식과 해외 선물에 대한 상담 이어서 또 신세계를 통해서 전략도 나누셨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수고 많으신 것 같아요. 아, 네. 오늘 뭐 네. 지금 그 지수, 골드, 오일 뭐 유로화까지 예, 네. 전부 다 일단은 제가 드린 뷰가 전부 다 맞아서 일단 너무 오늘 뭐 기분이 너무 좋네요. 그리고 네.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 잘 이제 따라 주시면은 뭐 또 여러분들 수익에 또 일조를 하는 거니까 네. 예, 그래서 뭐 보람이 굉장히 오늘은 더 많네요. 아우, 네, 네네. 그럼요. 네. 네. 아,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김경영 PD가 오늘 함께했는데 어떠셨어요? 네, 오늘 역시 굉장히 좀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소식 전달해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일로 예정돼 있는 그 연방정부 셧다운 예산안 처리안이 지금 데드라인이 내일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기사가 한참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하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기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화당이 만장일치로 표를 내놓는다는 전제하에 민주당의 표가 한 9표 정도가 필요합니다.
있습니다. 이게 처리가 된다면 2월 16일까지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예산안에 넣어라. 그리고 이 이민자 관련법인 드리머스 역시 예산안에 넣어라.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크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화당 쪽에서는 드리머스는 포함을 안 하고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만 단기 예산에 넣어서 이렇게 좀 합의를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트럼프가 반대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를 통해서 또 단기 안에 넣지 말고 한 달 뒤에 이 정시간에 너희가 원하는 거 해줄 테니까 이번에는 좀 함께 가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쪽에서 원하는 바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 이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당장 토요일부터 의회가 셧다운될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굉장히 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내일장도 저희 신세계가 함께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중식 해설위원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뭐 잠시 후 10분 뒤에 오늘 네. 좀 특이하죠. 목요일날 월요일날 휴장이었던 관계로 오늘 네.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크루도일 위아래 진폭 오늘 아무래도 재고의 영향이 점점 더 커질 것 같아서요. 다시? 한 다다음 주까지요. 다시 네. 최근 들어서는 재고 영향이 별로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12월 한 말부터는. 그래서 네. 차차 커질 거기 때문에 조금 오늘부터는 좀 주의해서 같이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지표가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지만 그 지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또 미치지 않는 그런 시기가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공황에서는 지표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 저희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세계 내일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부도 저희가 다양한 의견 말씀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 2시간 동안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